실시간 신상 액션. 오늘의 루나는 함수식처럼 다양한 매력과 컨셉을 갖고 있는 FX입니다. 신나게 인생을 즐기자! 2009년 9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라차타로 FX가 데뷔하게 됩니다. 보통 아이돌의 데뷔 무대라 하면 일반적인 음악방송이 떠오르는데요. FX는 특이하게도 광고주, 패션업계 관계자, 팬들을 초대해 데뷔 쇼케이스를 통해 파격적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라차타는 많은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밝고 경쾌한 멜로디에 발음하기 쉬운 음절들을 조합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성 무엇? Do it, do it, true. 11월 9일에는 싱글 1집 True를 발매했습니다. 타이틀곡 True는 입맞춤으로 잠에서 깨어난 동화 속 주인공을 모티브로 만든 곡으로 이 중독성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할 정도입니다. 링딩동에 이은 2009년 두 번째 수능 금지곡이네요. 독창적인 별명, 제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5월에는 누예피오가 발매되었는데요. 유용진이 작곡한 누예피오는 실험적인 사운드와 독특한 가사로 FX만이 소화할 수 있는 독창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선 병만 후 중독의 시작이랄까? 덕분에 가온 온라인 차트 5위에 진입했으며 2만 7천장의 앨범을 판매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데뷔 쇼케이스에서 선보였던 미스터 부기로 후속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멤버들은 각자의 특성을 살려 개인 활동도 이어나갑니다. 크리스탈은 MBC 11 시트콤 볼수록 애교 만점에 출연하며 배우로 데뷔를 했고, 빅토리아는 청춘불패와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했습니다. 또한 엠버는 청춘불패 시즌2의 고정 출연, 설리는 인기가요의 MC를 맡으며 각자의 끼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각자와 찰떡이야. 또한 수상도 빠질 수 없는데요. FX는 제8회 코리아 라이프스타일 어워드에서 올해의 스타일 아이콘상을 수상하며 FX만의 스타일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벅스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OST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데뷔 1년 만에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자리 잡은 FX! 데뷔 바로 다음 날에는 뉴초콜릿풍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와우, 데뷔 한 달 만에 CF라니! 광고 삽입곡인 초콜릿 러브는 소녀시대와 같이 발매되었지만 서로 상반된 매력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녀시대가 밀크초콜릿이라면 애초에 다크초코 같아. FX는 K-스위스, 옥션, 스무디킹, 케빈 클라인 등 여러 분야의 모델로 발탁되어 CF 요정으로 등극했습니다. 2011년 4월에는 FX 정규 1집 피노키오가 발매되었습니다. 피노키오는 강렬한 비트와 개성 넘치는 멤버들의 목소리와 매력이 어우러진 댄스곡으로 많은 사람들을 중독성 넘치는 FX의 매력에 통통 빠뜨렸습니다. FX는 뮤직뱅크에서 첫 지상파 1위를 차지하며 8관왕을 얻기도 했습니다. 핫 서머 아 핫 핫 너무 더워. 2011년 여름을 강타한 핫썸머가 발매됩니다. FX다운 독특한 가사와 중독되는 멜로디로 인기가요와 엠카운트다운에서 1위를 달성했으며 엠넷 트위티스 트위스와 한국 대중음악상,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을 핫썸머 열풍에 몰아넣었습니다. 핫썸머만 있으면 여름나기 완전 가능! FX 드디어 일본 진출! 그해 가을에는 SM타운 라이브인 도쿄 스페셜 에디션 공연에서 2012년 일본에 정식으로 데뷔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해 6월에는 일렉트릭샥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렉트릭샥은 사랑에 빠져 혼란스럽지만 기분 좋은 느낌을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짜릿한 충격에 비유했습니다. 특히 전기 충격을 사행시로 지은 재미있는 가사로 신선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FX의 매력이 전기 충격보다 짜릿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전세계 차트 1위를 기록했으며 발매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음악방송 9관왕을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FX의 매력에 감전시켰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타덤에 오른 FX는 화려한 연말을 장식하는데요. 골든디스크 시상식과 서울가요대상에서 모두 본상을 수상했으며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는 MBC 뮤직스타상을,
또 한국 음악 대중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댄스와 일렉트로닉 노래 부분을 수상하며 올해를 빛낸 대세 그룹임을 인증했습니다. 우리 함순이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FX 첫 스캔들? 빅토리아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큰 파장을 불러옵니다. 식탁 사진 속 숟가락에 비친 남자가 동방신기의 최강창민이라는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 것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SM은 최강창민이 맞으나 회사 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역시 네티즌 탐정대. 2013년 여름 전설이 시작된다. 바로 정규 2집 핑크테이프가 발매되는데요. 티저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아트필름은 SM 레전드 컨셉이라 불릴 만큼 세련되고 감각적이어서 발매 전부터 화제였습니다. 타이틀곡 첫사랑니는 공개되자마자 8개의 음악 사이트 주간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때 멤버들은 테니스 치마를 입고 무대를 가졌는데요. 당시 테니스 치마가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K-하이틴이다. 다들 눈 크게 떠. 다음해 여름에는 정규 3집 레드라이트로 컴백합니다. 그동안의 컨셉과는 정반대인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특이한 의상과 반반 메이크업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드라이트는 9개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고 또한 빌보드는 FX가 레드라이트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입지를 고쳤다며 FX의 글로벌한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우와, FX 클래스! 2월 13일 엠버는 미니앨범 뷰티풀을 발매하며 첫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타이틀곡은 Shake the Press로 오늘을 신나게 즐기자는 내용의 가사가 돋보였는데요. 또한 소녀시대 태연이 피처링에 참여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피처링이 무려 태연이라니! 또한 빌보드에서 Shake the Press의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며 팝아트적인 느낌의 뮤직비디오는 엠버의 매력과 완벽하게 어우러졌다는 극찬을 남겼습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13년 방영한 화제의 드라마 크리스탈은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이보나 역을 맡았는데요. 귀여운 애교와 새침한 매력의 캐릭터를 잘 소화해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어 14년 9월 17일 방영된 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에서 윤세나 역을 맡으며 연기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이로 인해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여자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FX의 설리가 팀을 탈퇴해서 연기 활동이 절친한 동생이세요.